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그 시리즈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걸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sking for permission, 어떤 허락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가 하는 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한테 야, 네펜좀 써도 괜찮아? 이런 단순한 허락에서부터 집에서 자기는 아직 자동차가 없는데 어머니 차를 좀 빌려 쓰려면 엄마 나 엄마 차도 좀 써도 괜찮아? 하면은 그때는 뭐 쉽게 빌려줄 수도 있고 아들이 못 믿어오면 잘안 빌려줄 수도 있죠. 또 와이프가 백화점 가서 나이 코트 사도 괜찮아? 얼마짜린데? 250만 원짜리네. 아, 이 코트가 몇 갠데 왜또 그걸 사려고 그래? 아, 이건 아주 스타일이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시나리오에서 포함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 허락받을 때 이제 요청을 해야죠. 뭐 해도 괜찮아. 그때는 이제 may I, could I, should I, 모달법. 소위 조동사라고 그러죠. 그런 걸 써서 이제 물어보는데,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해. 좋아. 또는 어떤 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허락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그럼 허락할 때는 어떻게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허락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요청을 할 때, 허락을 요청할 때 쓰는 그런 앞에 동사, 조동사죠.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모달버브를 합니다. Can I 하는 거예요. Can, could, 또 may, 그리고 do you mind은 네 마음에 이걸 마음에 두느냐, 내가 얘기하면은 그걸 마음에 둬가지고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래, do you mind? 내가 이걸 하면은 괜찮겠느냐, 해도 괜찮겠느냐 할때 do you mind if 이렇게 if 하고, 그 다음에 is it okay? 괜찮아? if 내가 만약 뭘 하면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모달버브라는데, 이 모달버브를 써서 되게 이렇게 허락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things people ask permission for.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 그걸 한번 같이 브레인스토밍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함께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로 나와 있는 게 borrowing a pen, 펜을 빌리는 거. 친구한테 야, 펜좀 써도 괜찮아? Getting a ball from someone's yard. 아, 친구끼리 공놀이를 하다가 어떤 사람 정원에 공이 들어갔는데요. 자, 공좀 꺼내가도 괜찮아요? 나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볼좀 꺼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어디 연락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휴대폰을 안 갖고 왔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죄송합니다만 휴대폰 좀 한번 쓸수 있습니까?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쇼핑하러 갔을 때 자기가 뭘 사도 괜찮은지 안 사도 괜찮은지. 애들은 지금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인데 자기가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서 아빠 게임 한 시간만 더 하면 안 돼? 또는 오늘 밤 11시에 아주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 그것 좀 보면 안 돼? 내일 학교 안 가려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허락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건 공부를 하다 보면 또더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이얼로그로 우선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하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다이얼로그를 한 겁니다. 다이얼로그는 언제든지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둘이 함께 롤플레이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이얼로그 두 개가 있는데 다이얼로그 1에서는 Can I borrow the car, mom? 엄마 차좀 빌려도 괜찮아요. 이제 엄마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 차좀 써도 괜찮아 그러죠? Can I borrow your mom? Can I use your car? 뭐 그런 식. Can I use your car?
잘은 뭐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borrow라는 말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Can I borrow your car, ma'am? Sure, go ahead. 그럼 sure. Sure가 아니라 sure입니다. S-U-R-R이 빠졌습니다. Sure, S-U-R-E, sure, go ahead. 그래, 예. 가서 해라 말이죠. 예, 가서 차 운전을 해라. 그래, 그렇게 해라. Sure, go ahead. Sure, S-U-R-E, sure. Is it okay if I take the leftover pizza too? Is it okay if I take, 내가 가져가도, the leftover pizza too. 먹다 말고 남은 피자. 지금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 피자가 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남겨서 지금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는 그 피자인데, 아까 남겨놓은 그 피자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That's fine by me. 나는 좋은데, but ask your daddy. 아빠한테도 물어봐라. 아빠가 그걸 먹고 싶어 할지 모르니까 아빠한테도 물어봐라. 나는 괜찮아.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한테. 이런 다이얼로그고요. 다이얼로그 2는 Do you mind if I park out front? 길 앞에다 차를 주차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I'm sorry. 미안해. Those spots are reserved. 그건 이미 다 예약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미 거기에 받치기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예약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시에다 돈을 내고 거기에서 계속 소위 리서브 오는 거죠. 그 예약을 하는 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약이 돼 있어. There are parking lot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주차할 장소가 있어. 길 건너에 주차할 장소가 있어.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쪽에는 지금 누군가가 리서브가 돼 있는 것이고 거기는 못 오니까 저길 건너 거기다 주차를 하라는 겁니다. Great, 좋아요. May I leave my bags here for a moment? 여기다 백을 좀 잠깐 놔둬도 괜찮아요? 여기다 백을 좀 잠깐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be my guest. Be my guest는 너 하고 싶은데 해라. 좋다 하고 허락할 때 be my guest 그럽니다. 좋다. 그렇게 하렴 이렇게 할때 be my gue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Can I borrow the car, ma'am? Can I borrow the car, ma'am? Sure, go ahead. Sure, go ahead. Is it okay if I take the leftover pizza too? Is it okay if I take the leftover pizza too? That's fine by me, but ask your dad. That's fine by me, but ask your dad. Dialogue 2. Do you mind if I park out front? Do you mind if I park out front? I'm sorry, those spots are reserved. I'm sorry, those spots are reserved. There's a parking lot across the street. There's a parking lot across the street. Great. May I leave my bags here for a moment? Great. May I leave my bags here for a moment? Be my guest. 그러렴. Be my guest. 그러렴. 자,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한번 해보십시오. Can I borrow the car, ma'am? Is it okay if I take the leftover pizza too? Dialogue 2.
Do you mind if I park out front? Great. May I leave my bags here for a moment? Be my guest. 됐죠? 자, 이번엔 제가 B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A를 해보십시오. A, start. Sure, go ahead. That's fine by me, but ask your dad. Dialogue 2. I'm sorry, those spots are reserved. And there's a parking lot across the street. Be my guest. Dialogue 3번. Do you mind? 해도 괜찮겠어? If we charge our phone here, 휴대폰을 여기서 충전해도 괜찮겠어? 우리가 휴대폰을 여기서 충전해도 괜찮겠어? I'm afraid는, 내가 두렵다가 아니라, 대개 I'm sorry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미안해. Charging stations are for paying customers only. Charging station, 말하자면 충전하는 충전기죠? 충전기가 있는 것은 충전기는 for paying customers, 돈을 내고 지금 무엇을 사먹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 있으면 와서 쭉 지금 앉아있을 수가 있죠? 지금 뭘 주문해서 먹지 않은 사람은 그걸 쓸 수가 없고, 뭐 커피를 한 잔 사서 먹고 이렇게 뭘 주문해서 먹은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원한테 이제 Do you mind if I charge our phone here? 물어보니까 그 점원이 이미 주문해서 드신 분만 할 수 있는데요. 예. 오케이. 그렇다면은 Could we order some drink and charge our phone? 우리가 뭘 음료수를 주문하면은 주문하고 나서 이 충전하면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absolutely. 물론 괜찮죠. 그래, great. 좋습니다. Could I use your washroom too? 또 화장실은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sure. Go ahead. 화장실은 돈을 낸 손님이건 안 낸 손님이건 누구든지 가서 쓸 수 있다는 데. Go ahead. 물론 가서 사용하십시오. Sure, 좋습니다. 가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Do you mind if we charge our phone here? Do you mind if I charge our phone here? I'm afraid the charging station are for paying customers only. I'm afraid the charging stations are for paying customers only. Okay, could we order some drinks and charge our phones? Absolutely. Great. Could I use your washroom too? Sure, go ahead. 자,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B를 해보십시오. Do you mind if we charge our phone here? Okay, could we order some drinks and charge our phones? Great. Could I use your washroom too? That's it? 자, 여러분이 A를 해보시죠.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I'm afraid the charging stations are for paying customers only. Absolutely. Sure, go ahead. Sure, go ahead.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표현들인데요. 아, 이 표현을 하는 일상적인 패턴, 형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허락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Can I? Could I? May I? 이렇게. 또는 단체로 올 때는 Can we? 우리들 뭐 해도 괜찮습니까? Could we? May we? Can I는 그냥 격식이 좀 없게 하는 것이고요. 아주 점잖게 하려면 Could I? 그렇게 합니다. May I? May I? May I도 뭐 약간 포멀은 인포멀은 섞인 거 좀 겸손하게 물어볼 때 May I? 그렇게 하고요. 네, may I? 에, 또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할 때는 may he, 어? may he, may he use the washroom? 그가, 그 애가 우리 집 애가 있으면은 may the child, may my boy use the washroom? 이 애가 화장실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꼭 could, may I나 we뿐만 아니라 he나 she나 they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o you mind if? It is okay if. 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할 때는 Do you mind if?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Is it if? 그 다음에 어떤 주어를 얘기하고 I나 you나 he나 she나 그러고 이제 현재형을 씁니다. 이렇게 informal, formal 한 것은 좀 격식을 갖추지 않을 때 가까운 사람끼리 잘 아는 사람끼리 있을 때는 보통 can을 많이 쓰고요. Can. Can I use phone? 네 전화 좀 쓸까? 그러죠? 네 전화 좀 쓸까?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낫겠죠? Can I park here? Can I park here? 여기 주차할 수 있어? Can I park here? 여기 주차할 수 있어? Is it okay if I sit here? 나 여기 앉아도 돼? 앉아도 돼? 내가 여기 앉아도 돼? 이렇게 좀 격의 없이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Can I? Is it okay? 뭐 이렇게 하고 쓰고요. 좀 격식을 갖춰서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이죠. May I borrow your ruler? 이제 그건 옆에 친구가 아니라 어떤 좀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자, 이 자를 좀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할 때는 이렇게 May I borrow your ruler? Can I borrow your ruler가 아니라 May I borrow your ruler? 그 다음에 Could she use the computer? 저 여자가 이 컴퓨터를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앞에는 informal 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는 것이고요. formal 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Do you mind if he leaves his bag here? 그가 여기다 그 백을 좀 놓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허락을 구할 때도 이렇게 formal하게 할 때고 informal하게 할 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formal하게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informal한 것도 formal하게 말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 제 점잖게 얘기하네 그런 것이죠. 그러나 informal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는 들어야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Can I use your phone? 네 전화 써도 돼? 아, 그 소리구나. Could I가 아니라 Can we park here? 여기 주차할까? 아, 그 소리구나. Could we park here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informal한 것은 여러분이 쓸 가능성이 좀 적고 formal한 것은 쓸 가능성이 많은데 informal한 것도 알아야 커뮤니케이트 되니까 이걸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뭐로 해요? 그 요청에 대해서 허락을 하거나, 또는, 허락을 않거나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허락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뭐, 아이, 뭔 상관이냐,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허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좀 약하게, 뭐 어떻게 할까, 허락을 할까, 말까, 허락을 할까, 말까. 그래, 하고 싶으면 해, 하는 정도의, 허락을 하는 거, 그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완전히 허락하는 거, strong approval, 완전한 허락. Of course, 물론이지,
Sure. 아, 좋지. 아, 좋지. Absolutely. 아, 절대로 좋지. Absolutely는 절대로 좋지. 한국말로는 그런 말안 하죠. Absolutely는 매우 좋지. 그 말이죠. 매우 좋지. Be my guest. Be my guest는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요청하는 것을 갖다 허락할 때 Be my guest.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그다음에 You don't even have to ask. 아,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 뭘 물어봐? 우리말도 그러죠. 왜 그걸 뭘 물어봐? 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다음에, by all means.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걸, 네가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해라. 그 말이에요. 해라. Anytime. Anytime은 뭐, 그냥 뭐냐면, 아무 때나 그 말이죠. 그것은 네가 이것을 언제나, 언제 해도,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언제든지 해도 좋다. 얘기할 때, anytime. 네. 어떤 수단으로 해도 괜찮다는 건, by all means.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네가 얘기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또는, 다른 조건 없이 허락한다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strong approval를 하는 그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좀, 허락을 할때좀 약하게 하는 거, I guess. 내 생각에는 해도 괜찮겠어 그러죠 I guess 내 생각에는 if I must 만약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다음에 fine go ahead 좋아 해봐 fine go ahead 해봐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it's fine by me 나한테는 좋은데 그런데 ask 이게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토를 다는 거예요. 아까 레프트오버 피자 같은 거 있죠? 남겨놓은 피자 먹어도 괜찮으니까,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나는 좋은데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했었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Of course. Of course. Sure. Sure. Absolutely. Absolutely. Be my guest. Be my guest. You don't have to ask. You don't even have to ask. Yes. By all means. Anytime. With approval, I guess. If I must. Fine, go ahead. It's fine by me, but ask blah blah, ask your dad, ask your teacher, ask your mother. 그렇죠? 그 다음에 apologetic refusal, apologize이죠, apologize. I apologize 그러죠? 사과합니다, apologize. apologetic, 그 사과하는 refusal. 제가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요청을 거부를 했는데 좀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그렇게 못 해주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사과성 거부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나 but 미안하지만 I'm sorry, but은 다 번역하면 미안하지만입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미안합니다만, I'm sorry, but, I'm afraid, I'm sorry나 같은 건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 걸 I'm afraid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I'm afraid that I can't allow. 내가 이것을 허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I can't allow. I'm afraid that it's not allowed. 그건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It's not allowed.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I can't allow. 내가 허락을 못 해준단 말이고, It's not allowed는 그건 여기에서 그건 허락이 안 됩니다. 허락이 안 됩니다. I wish you could. 선생님 그렇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I wish you could, but sorry, not today. 미안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Sorry, not today. 지금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 다 재고가 다 팔려서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못 먹습니다. Sorry, not today. 예.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예, 안 된다고 거부를 할 경우에는 No way. 예, 절대 안 돼. No way. 절대 안 돼. Absolutely not.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 안 돼. 예. Not a chance.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돼. 그 말이죠.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될 수 없어. 그 말이죠. 헐, 될 수 없어. Good try. Good try는 뭐예요. 좋은 시도죠. 좋은 시도. 해봐. 안 될 거야. 해봐. 해봐. 안 될 거야. 할 때 good try. 그런데. Not happening. Not happening은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말이죠. 예, 안 될 걸. 안 될 걸. 말이죠. 안 될 걸. 하는 게. 자, 이런, refusal 혹은 또는 informal의 refusal 혹은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제 please가 있습니다. please. please는 뭐 간절히 요청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mommy, can I have a this sweet? 나 이거 사탕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no, no, you can't. Don't eat it. It's not good your teeth. 이빨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마. 그러면 mom, please, 제발 엄마, 나 제발 I wanna eat it. I wanna have it. I wanna have it. 나 그거 먹고 싶어.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할 때 please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이 약해지죠. 막 해서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이 그래 그래 해보든지 조금만 먹어보든지 이렇게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Please를 쓰면요. 자, 연습 삼아서 이제 Complete Dialogue 이 다이얼로그를 완성하는 걸 한번 해보십시다. 내용을 봅시다. Do you mind if I have halfway, if I leave halfway through the meeting? Through the meeting. 어떤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halfway 모임 도중에 if I leave 내가 떠나도 빠져나가도 do you mind 괜찮겠어? 내가 모임 도중에 빠져나가도 괜찮겠어? I have an appointment. 나 약속이 있거든. 약속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이건 뭐 강하게 그렇게 허락해 줄 일은 아니고 뭐 맞지 못해서 허락하는 거겠죠? 맞지 못해서 예, 그럼 it's fine, go ahead 정도 되면 되겠죠? It's fine, go ahead 앞에 그런 게 있었죠? 또는 I guess 뭐 내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I guess it's fine, go ahead 이런 weak approval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Sorry. Sorry, 미안한데, 또한, I get Wi-Fi password, Wi-Fi password, Wi-Fi password를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뭐예요? Can I get? 하면 되죠? 친구끼리니까. Can I get the Wi-Fi password? Yeah, Wi-Fi password 좀, 알려줄 수 있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강력하게. 그, 물론 좋지. 그러니까 sure 하면 되죠. Sure. It's okay. Sure. It's okay. Sure. It's guest free. 패스워드가 guest free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one word, guest free를 띄어 쓰지 말고, 한 단어로 하고, capital G, capital F. G하고 F는 대문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런 패스워드를 전할 때 어떤 경우는, 소문자, 대문자를 구별해 온 경우가 있고 구별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거 이제 구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guest free라고 지역 F는 대문자로 쳐. 그렇죠. Thanks a lot. 고마워. No problem. 괜찮아. 괜찮아. 그 대신 내가 trade seat with you. 네가 이제 자리 떠나면 내가 네 자리에 앉아도 괜찮아? 자리를 내가 바꿔도 괜찮아? 이게. May I? 그러네. May는 좀 뭐, 그 점잖으니까. 친구끼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Can I? Can I? Can I trade? Sit with you? 그러든 이제 좀 점잖게, do you mind if I trade? 하든지, do you mind if I trade seats with you? 너 자리, 네 자리 내가 차지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strong approval 뭐예요?
Sure, it's okay, absolutely.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Be my guest. 앞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여기다 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따라 읽기만 하겠습니다. Do you mind if I leave halfway through the meeting? 이 길으면은 자 어디서 끊어야죠? Do you mind? 여기서 일단 끊을 수 있고요. If I leave halfway 여기서 잠깐 끊을 수 있고요. Through the meeting 이렇게 끊을 수 있고요. 이걸 한 번만 끊자면 Do you mind if I leave halfway through the meeting? 하면 되는 거죠. I have an appointment. 자, 길게 해보겠습니다. Do you mind if I leave halfway through the meeting? I have an appointment. 'Sure, go ahead. Sorry. Also, can I get the Wi-Fi password? Sure, it's guest free. One word, capital G and F. Thanks a lot. No problem. No problem. Can I trade the seat with you? Sure. Sure. Absolutely. Be my guest.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자, 이건 좀 인포멀한 다이얼로그의 하나의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자, 내용을 봅시다. Can I borrow your pen? 네 펜 좀 써도 괜찮아? Of course. 물론. Thanks. 고마워. Is it okay if I use your notes from last week too? 지난주에 이제 노트 정리를 계속 했겠죠? 그러면 지난주에 그 노트 정리한 것을 좀 봐도 괜찮아? Good try. Good try는 뭐였어요? 거부했죠? 하려면 해보든지. 그러니까 별로 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please, 아 제발. 그러니까 no way, 안 돼. 안 돼. 왜 내 노트를 갖다 빌려가려고 그래? 안 돼. 그랬더니 come on, come on은 이리 와가 아니라 야. I was sick last week. 나 지난주에 아팠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게을러서 노트 정리를 안 해갖고 네 것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못했으니까 네 걸 좀 보여줘. Please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ine 맞이 못해서 이제 fine go ahead는 뭐 좀 소극적인 승인이죠. 그래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Can I borrow your pen? Of course. Thanks. Is it okay if I use your note from last week too? Good try. Please. No way. Come on, I was sick last week. Fine, go ahead. Fine, go ahead. 마지막 롤플레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B를 해보십시오. Can I borrow your pen? Thanks. Is it okay if I use your note from last week too? Please. Come on, I was sick last week. 네, 뭐 단순한 대화죠.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A. Of course. Good try. No way. Fine, go ahead.
예, 이번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레슨입니다만은, 허락을 받고, 또는 허락을 요청하고, 그 허락을 갖다가 어떻게 수락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상황에서의 영어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시간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제 스킵해서 다음 학습과제로 넘어가면 되고, 그 중에 자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다시 어떻게 동영상을 다시 봐가면서 그 부분에서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하고, 또 다시 시작하기 눌러서 동영상을 계속 보고 해가면서 완벽하게 이 장면,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쓸수 있는가를 갖다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체크해야 될 것은 Can I? 나는 이걸 할수 있을까? Ask for permission politely? 점잖게 그런 허락을 요청할 수 있을까? 점잖게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뭐 Can I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를 Could I? 이렇게 또 May I? 예, May I? 그 다음에 Do you mind if? 이런 건 좀 점잖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그냥 친할 때는 뭐 Can I? 하면 되죠. Can I?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Can I ask for permission in formal or informal situation? 좀 격식을 갖춰 할 때와 격식을 안 갖출 때,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 하는 허락, 또는 좀 격식을 갖춰서 어떤 허락을 요구하는 그런 거. 앞에서 이제 formal하고 informal한 걸 조금이 했었죠. 그런 걸 구별해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는 give strong and weak approval after request for permission. 뭐 허락을 요청했을 때, 그걸 허락을 할 때, 뭐 아이 뭐 아주 틀림없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허락을 해줄 것인가, 뭐 해보든지요 하고 이렇게 약하게 허락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은 sure, no problem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땠어요? Fine, go ahead, I guess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걸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give apologetic and strong refusal of the request permission. 어떻게 요청이 왔을 때 사과성 거부죠. 사과성 거부할 때는 뭐 했습니까? 앞에다 뭘 붙였어요? I'm sorry, but, 또, I'm afraid not, but, 이런 식으로 했죠. I'm sorry, 이렇게 우선 사과를 하고, but, it's not allowed. I can't allow it. I can't allow it. It's not for today. 뭐, 이런 식으로 사과성, 또 다음 강력하게, 안 된다고 거부할 때는 말이죠. No way, 그랬죠. No way. 안 돼. No way. 절대 안 돼, 그 말이죠.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강력하게 허락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Beg for permission. 그 허락을 간절히 요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Please, 그랬죠. 그냥 please만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 앞에서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no way 하면 Please,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Please 하면 되고요. Finally,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request, approval and refusal. 지금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Formal, informal request가 있죠.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요청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격식 없이 친한 친구끼리나 가족끼리 요청할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허락할 때도 그 요청에 대해서 허락할 때도 강한 허락도 있었고 약한 허락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허락을 하지 않을 때도 강한 그런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한 거부를 할 수도 있죠. 그런 다양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을 해야 그때 여기서 배운 표현 중에 적절한 걸 골랐을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낯설은 사람들은 다 보니까 뭐 간단해서 다 아는 분들은 스킵을 건너뛰고 이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보니까 이것은 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돌려가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런 연습을 해두십시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영어니까요. 완벽하게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나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